안녕하세요. 3D 펜 장인 사나고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2시간 반 정도 떨어져 있는 한 시골집에 왔습니다. 이곳은 대구 달성군 가태리에 위치한 맥도날드는 아니고 바로 유튜버 보겸님의 집 대문입니다. 일명 가족후라 불리는 팬들이 왔다 간 흔적입니다. 아마도 이런 식으로 집에 보겸님이 있는지 확인했을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전화줘 지 유튜브 홍보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보이루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독님이 발견한 의문의 쪽지 한 통. 이력서. 사나고님 사랑해요 써있는데? 어 뭐야? 이거 최근에 쓴 거네. 김보겸 유튜브가. 아무튼 보겸님이 저를 이곳으로 부른 이유는 바로 이 부서진 벽 때문입니다. 보겸님이 제 영상 댓글로 수리 요청을 해주셔서 간다고 했습니다. 지금 보겸님네 왔는데 보겸님 없습니다. 현장을 보면은 생각한 대로 한 이 기둥에서 저 기둥까지 3m를 예상했는데 상당히 고된 작업이 될 걸로 예상됩니다. 네, 날씨가 지금 영하 몇 도죠? 영하 7도? 영하, 네. 네, 오늘 영하 7도를 기록을 했는데 과연 작업을 잘할 수 있을지 너무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이고요. 펑스! 저게 들이받친 기둥에 받친 부분인데 저 모양으로 봤을 때는 짐승이나 어떤 자연재해로 무너진 건 절대 아니고 차로 받지 않았나. 이거는 이제 범인의 흔적은 아니고 그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범인이 사용했던 걸로 추정되는 노란색 테이프입니다. 멀리서 등장하는 3D 펜 장인. 너무 먼 거 아니냐? 보겸님이 도착하셔서 바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본 보겸님의 첫 느낌은 동네 형. 한겨울에도 맨발에 쓰레빠를 신으시는 동네 형 그 자체였습니다. 게다가 친절하셨습니다. 의자랑 갖다 드릴까? 아니요, 서서 작업할 거예요. 오. 사나고님 근데 뭐 네. 해가 질 것 같아서 빨리 촬영하신다고 빨리 하신다고 하시잖아요. 네. 근데 거의 약간 좀 장인 아니에요? 어떻게든 막 오래 걸려도 하는 편 아니에요? 밤까지 하라고요? 아 그런 거 아니고 조명이 많아요 저희 집에. 아. 조명 한 18개 있거든요. 아, 뭐 그러면은 가능하긴 한데. 아니 장난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플렉시블 필라멘트거든요. 네. 제가 3D 펜 유튜버다 보니까. 네. 필라멘트 한 종류인데 이게 네. 되게 안 끊어져요. 이거 네. 제가 손으로 끊은 사람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봤어요. 사나고님 영상 밑에 보면 사나고 펜, 사나고 줄 이런 거 가지고 찍는 거. 아 그렇죠. 제가 사나고 샵이라고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업에 앞서서 부서진 벽을 제거해 줍니다. 보겸님이 안 보는 틈을 타서 완벽한 범죄였다. 초점 잡아야 돼. 겉쪽에 네, 겉쪽 대충 사주시면 돼. 제가 봤을 땐 조기 퇴근을 지금 빨리 하시고 가셔야 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아, 해 떨어지면 가고 싶다면서요. 제가 좀 걸리적거리 말씀하세요. 좀 딴 데 가 있을게요. 아니. 뜨끈한 전기 장판에 좀 누워 있으려고. 그걸 못 보듯이. 그걸 못 본다고요? 군대 갔다 오셨죠? 아 예. 밖에 이렇게 추운데? 아 죄송합니다. 저는 추운데. 아 도와드릴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딱히 없죠. 솔직히 제가. 네,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좀 잠깐 전기장판 안에 좀 들어가서 있어요. 그걸 못 보세요. 그걸 못 봐요. 존나 들어가고 싶은데 눈치도 보이고 해가지고. 눈치는 저도 보았습니다. 농담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렉시블 필라멘트로 튼튼한 그물망을 만들어줍니다. 그럼 거의 끝입니다. 뭔가 심심하니 보겸님과 함께 경고문을 만들기로 했는데 겁나 추웠습니다. 영하의 날씨에 팬도 말을 안 듣고 이대로 가다간 둘 중 하나가 얼어 죽어야 아 역시 그만했어야 했나 하고 후회할 것 같아 결국 장르를 파괴해버리고 마는 간열인 아저씨 유튜버들. 아,
집에 가고 싶다. 아니 제 말은 집에 겁나 가고 싶다. 그냥 집에 가서 뜨끈한 전기장판에 들어가 달콤한 귤이나 까먹고 싶다. 이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보겸님 집에 온 걸 후회하진 않습니다. 단지 꼭 오늘이어야만 했나, 그것이 궁금했을 뿐입니다. 세상엔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마치 영화의 날씨에 아령을 하고 3D펜 작업을 하는 두 남자의 모습처럼 말이죠. 강렬한 검정과 빨강의 조합으로 다시는 개인 사유지에 침범하지 말 것을 강조하는 미 연방수사국 경고문이 있는 담벼락 완성입니다. 저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하고 있습니다.